찰스 스커더 박사와 그의 애인 조세프 오뎀은 바쁘게 돌아가는 도시 생활에서 벗어나기로 결정했고 그들이 머물 곳을 찾아 나섰습니다. 1976년 그는 시카고 대학 정신 마약 행동 연구소를 떠나 파트너와 함께 마침내 이들은 완벽하다고 생각된 일명 데드 홀스 로드라고 불리우는 40에이커의 땅을 구매합니다. 그들은 그곳에 모든 돈을 털어 자신들이 꿈꾸는 집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의 시간이 걸렸지만 그들이 원하는 집이 만들어졌고 커플은 행복했습니다. 커플은 거주지로 지은 큰 집 외에도 손님들이 묵을 수 있는 닭장이라고 불리우는 좀 더 작은 집도 함께 지었습니다. 사냥꾼들은 종종 이 땅을 사용할 수 있도록 커플에게 허락을 받았고 마음씨 좋은 커플은 흔쾌히 수락합니다. 이 커플이 사람들에게 괴짜라고 알려져 있긴 했지만 사람들에게 보이는 친절함과 환대 역시 함께 소문이 나 있던 터였습니다. 그렇게 사냥을 하러 왔다가 종종 집으로 초대받아 집에서 만든 와인을 함께 마시거나 찰스 박사의 골든 하프 연주를 감상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을 수용하던 그들의 친절함은 수렁으로 빠뜨리는 선택이 됩니다. 이곳을 자주 이용하던 브록은 17살의 평범한 사냥꾼으로 그들의 땅에서 사냥하는 것을 허락받은 이었습니다. 그는 앞서 말한 파티에 여러 번 집으로 초대되었는데 추측에 따르면 커플과 성행위를 시도했거나 참여했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브록은 커플을 보며 생각했을 것입니다. 늘 자신은 힘들게 사냥하러 다니고 사냥을 하려면 커플에게 허락을 받아야 했고 커플은 넓은 땅에 늘상 파티 그리고 늘 여유로워 보이기까지 했으니 이 커플이 백만장자일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해로 찰스 박사가 아버지에게서 받은 신탁기금이 있긴 했지만 그와 조세프가 가진 모든 재산은 거의 현재의 땅과 집을 짓는 데 사용됐던 상태였습니다. 브록은 그들을 부자라고 오해했고 나쁜 마음을 먹게 되는데 그는 룸메이트 토니 웨스트에게 숲속에 사는 괴짜 커플이 사실은 엄청난 부자인 것 같다고 말하며 몹쓸 계획을 짜기 시작합니다. 1982년 12월 12일 밤 브록과 토니는 조이 웰스 그리고 테레사 허진스와 함께 파티를 연 커플의 집에 도착합니다. 커플은 직접 만든 와인 몇 병을 집어든 뒤 닭장 매니층에 마련된 핑크 룸으로 손님들과 향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알코올의 페인트 희석제와 접착제를 섞어 흡입하며 그것을 투트아루라고 불렀습니다. 커플은 여러 번 함께 파티를 했으니 분명 안심하고 있었을 겁니다. 파티에 참여한 이들은 토니와 브록의 자동차 앞좌석에 22구경 소총에 대해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10대들은 계속해서 만들어둔 환각제를 흡입합니다. 몇 시간 동안 술을 마시던 브록은 환각제에 좀 더 많은 성분을 섞겠다며 차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그의 손엔 소총이 들려 있었습니다. 한순간에 분위기는 싸해졌고 찰스는 긴장된 분위기를 완화시키고자 혹은 술에 취해 총을 들고 있는 브록에게 탕탕 소리를 내며 농담을 건넵니다. 브록은 부츠에서 칼을 꺼내 들고 총을 토니에게 건네주었고 자신은 찰스를 묶으며 돈을 내놓으라고 말했습니다. 함께 있던 그들의 친구 웰스와 허진스는 도망치려고 차로 달려갔으나 차에 시동을 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다시 방으로 돌아오고 맙니다. 찰스는 극도로 긴장한 허진스를 진정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오뎀은 집에서 나가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밖에 나가기도 전에 부엌에서 네 발의 총을 맞았습니다. 브록은 난로 옆에 누워 자고 있던 두 마리의 개를 향해 총을 쏴 처리합니다. 그리고 브록은 돈을 받아내기 위해 분홍색 방에 있던 찰스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찰스는 집안의 상황을 보고 경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의 자식과도 같았던 두 마리의 개들은 난로가에서 총에 맞아 죽은 채였고 자신의 파트너 오뎀 역시 사망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찰스는 흐느껴 울고 고통의 찬소리를 냈지만 서재로 끌려 들어가 제갈이 물려집니다. 브록은 총을 들고 찰스를 향해 총구를 겨냥했습니다. 브록이 방아쇠를 당기기 직전 찰스는 그를 향해 나는 이것을 원해 라고 말을 건넸고 브록은 망설임 없이 그의 머리를 향해 다섯 발의 총을 쏩니다. 브록과 토니는 찰스의 차를 타고 집을 떠났습니다. 이들의 발견은 다른 지인의 사망 소식을 알리러 집에 들른 친구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경찰들은 찰스의 집을 조사하며 기괴한 예술 작품들과 불가사의하다고 생각되는 몇 가지들을 발견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당황스러운 것은 자신의 죽음을 예견이라도 한 듯 머리에 다섯 발의 총상을 입고 입에는 제갈이 물려있는 자화상이었습니다. 그러면 찰스가 사탄 숭배자들의 집단에 합류했을지도 모른다고 추측하게 되는데 그의 집에서 발견한 불가사의한 주제의 증거들과 많은 양의 책들 탓이었습니다. 또 집에서 찰스가 대학에서 일하는 동안 쉽게 접촉했던 LSD-25 몇 병도 발견됩니다. 이 끔찍한 살인사건을 언론은 살인사건에 중점을 두기보단 사탄 숭배 등으로 포커스가 맞춰집니다. 찰스와 오뎀은 사탄 숭배자들의 희생자들로 그렇게 탈바꿈됐습니다. 그리고 커플의 쾌락주의적 생활 방식이 소문이 돌게 됩니다. 아무리 죽은 자는 말이 없다지만 아동성애, 마약 복용 등 추잡한 소문들까지 함께 나돌게 됐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마을의 많은 이들이 그 커플이 죽어도 싸다고 생각합니다. 테레사 허진스는 경찰에 가 누가 그 커플을 죽였는지 알고 있다고 말하지만 브록과 토니는 이미 도망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토니와 브록은 고속도로를 달려 탈출하기 위해선 좀 더 눈에 띄지 않는 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시 찰스의 차는 지프차로 문 양쪽에 페인트 칠이 된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들은 미시시피 보니바에서 잠을 자기 위해 휴게소에 들어갔다가 다음 날 아침 자신의 차에서 잠들어 있는 해군 중위 펠프스를 만나게 됐습니다. 이들은 펠프스의 머리에 총을 겨누고 휴게소 뒤에 숲이 우거진 지역으로 끌고 갑니다. 브록과 토니의 주장으로는 그들은 그를 나무에 수갑만 채워서 살려둔 채로 떠나려고 했으나 펠프스가 겁을 먹고 주먹질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들은 어쩔 수 없이 펠프스를 총으로 쏠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1982년 12월 20일 브록은 조지아로 돌아왔고 경찰서로 들어가 자수를 했으며 토니는 테네시주 채터누가로 도망쳤다가 그곳에서 크리스마스 날 자수를 합니다. 브록은 자백하는 도중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그들이 악마라는 것이고 내가 그들을 죽였다는 것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그들의 자백은 많은 사람들의 감정을 자극했던 모양입니다. 펠프스 중의 살인에 대해 국방부는 브록과 토니가 찰스의 집에서 발견된 LSD에 중독됐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그들이 어떤 마약도 복용했다는 증거 따윈 없었습니다. 브록은 세 번의 종신형을 선고받았고 토니는 사형 선고가 내려집니다.
찰스 박사의 유골은 위스콘신으로 보내졌고 그의 여동생은 그를 가족묘에 옮겨 넣었습니다. 오뎀은 그들의 장미정원에 뿌려집니다. 이것은 아마도 동성애를 용납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사건이 해결되고 찰스와 오뎀의 소유지 근처에서 유령이 출몰하고 하프 소리 그리고 개 짖는 소리가 들려온다고 합니다. 또한 살인사건 이후 서재 창문 중 하나에 검은 얼룩이 생겼는데 사람들은 이것이 찰스 박사가 아직도 자신의 땅을 떠들며 이방인들을 감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는 했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무너진 잔해인 벽돌을 가지고 돌아갔다가 평생을 저주에 시달렸다는 이야기도 있답니다. 그들이 괴짜이기 때문에 끔찍한 살인을 당했음에도 오히려 그들을 모욕했던 사람들은 도대체 얼마나 무지했을까 싶습니다. 진실은 아무도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이들 커플은 퀴어 악마 숭배자라는 별명으로 불려지기도 했습니다. 사람이 자극적인 이슈에 더 눈이 가기 마련이라지만 사람의 도리를 벗어난 이들은 스스로에게 부끄럽지도 않은가 봅니다. 호의를 베풀었으나 그것을 권리로 알고 모든 것을 앗아가려고 했던 브록과 토니의 살인사건이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을 줍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밤 보내세요.